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주님들, 자, 제가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겠다. 자, 증권가에서 다 목표가를 내놨죠. 목표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고 수익도 왕창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정 말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 자, 트럼프와도 엮여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 관련 수혜주입니다. 자, 그 관련 여러분들께 오늘 명확하고 현실적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됩니까?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있는 모든 주주님들이 이 힘든 기간을 지내왔죠? 자, 다시 한번 조정 나올 때 털지 않도록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누르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네, 그래야 영상이 알고리즘상 많이 타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게, 자,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정. 자, 여기서 네 가지가 있죠, 관련주들이. 자,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는데, 자, 그 중에 대왕고래가 누굽니까? 다 대왕고래지만 그 중에서 대장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자, 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했죠. 자, 그리고 7월에, 그죠? 해외 기업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고, 자, 8월 말에 해외 투자, 협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해외 투자 은행을 데리고 올 겁니다. 자, 9월 달에 안 장관님께서 주재하는 2차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죠. 자, 12월 달에 시추선이 시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년 1월에 탐사를 시추기술 합니다. 그리고 3월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고 6월에 결과를 발표하죠. 자, 이벤트들이 엄청납니다. 이 일정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때마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장중에 무려 5% 이상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길죠? 자, 아래 꼬리가 긴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음날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이란 100%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왕포 고래 프로젝트. 자,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말고 어떤 이슈가 현재 있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SG와 우크라 재건 사업 기대 속의 강세. 자, 지금 전 세계 증시에 뭐가 드리우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의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라고도 하고, 트럼프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강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맞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라고 확약을 했죠.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날 이렇게 발언한 날 3부 토공과 함께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죠? 네. 자, 트럼프라는 리스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 증시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고, 저희도 급락을 했었어요. 어제까지도 다시 떨었다. 오늘 살짝 반등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대선 11월 15일까지는 변동성이 큰 장이 왔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게, 엄청 좋은 게, 자, 중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트럼프가 강세가 하다는 어떤 언론에 계속 발표가 나오면 계속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재료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전 정치적인 건 없어요. 자, 발언을 할 때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이 나올 때마다 급등할 수 있다. 자, 주식이라는 게 어떤 관련주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쏠려 있으면, 이게 안 되면, 네,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트럼프 리스크 속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발언하고 제가 전쟁을 종지부짓겠다라고 할 때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뭐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얘기할 때마다 대왕고래 그리고 프로젝트가 일정이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번에 대박을 꿈꾸면서 찬스를 노리셔야 된다. 자,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급등 사유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도로 복구 나선다. 언제 나왔죠?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7월 31일.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급등 나오고 만약에 전쟁이 종지부가 날 거고 트럼프가 이걸 계속 엮이면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죠? 엮이다 보면 어떻게든 뭐가 걸리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왕거래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치중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입이 중요하죠. 입 말 한마디로 그냥 미친 듯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해필이면 이 공약 중 하나 가장 센 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결. 근데 이 속에 누가 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석과 같은 종목을 현재 지고 있고 그 섹터 안에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다시 눌러 앉겠지만 자, 요런 캔들. 자, 요런 캔들은 밑꼬리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 때문에 재료도 있고 자, 결국은 주식은 뭐다? 재료와 수급입니다. 재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갖고 있죠. 자, 수급?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가의 매수의 찬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죠. 5% 올랐을 때 사실 겁니까? 아니죠. 5%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죠. 주식은 뭐다? 바닥에서 사셔야 된다. 자, 근데 바닥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주식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추세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보고 재료를 파악을 했으면 자,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영혼의 몰빵을 하시죠. 자, 영혼의 몰빵은 하지 마셔라. 왜? 주식은 일직선으로 반드시 상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눌림. 자, 개미들의 박스권이 나옵니다. 자, 박스권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네. 박스를 만들어내고 크게 슈팅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종목,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트로 쭉 당겨볼게요.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쫙 줄을 흐르면서 앞에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자, 박스. 자, 이런 박스 이후에 박스가 깊고 길어질수록 강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건 뭐죠?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눌림목, 조정. 자, 결국은 이 조정을 누가 준다? 외국인과 기관이 줍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 많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뉴스 한 방에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결국 주식은 추세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 뭘 잘하셔야 된다?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자, 저번에 전고가 최고 전고가 96,000원 23년도였죠. 이걸 뚫고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6,000원 뚫을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다 팔라? 다 팔아라? 이거 아니죠? 자, 오늘같이 어제도 급등 나왔지만 10% 나올 때 단 10%를 팔아라. 또 20% 올라가면 또 10% 팔아라. 자, 이 판 금액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개미 무덤을 만드는 이런 저점 구간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다. 자, 여러분들 그림의 떡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의 떡 있는 거 누가 몰라요? 보고 있으면 내 돈이 아닌데. 자,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상단에 짜잔 제 번호가 노출됐어요. 자, 010-4892-8918번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오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 이쪽 번호로 여러분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96,000원 이상 갈 겁니다. 신고가 뚫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답장을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같이 가자라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같이 가자. 자, 같이 가자라고 010-4892-8918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뭘 해드린다? 네, 텔레그램방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무료방에 초대를 해드리겠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런 텔레그램방에 지금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입니다. 자, 이쪽에 입장하셔서 주식은 혼자 하시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하시면 이만큼을 먹고 나오죠. 근데 함께 하시면 이만큼도 먹고 나올 수 있다. 자, 수익 누가 5% 볼 때 나는 20% 먹는 전략. 자, 이게 실시간으로 이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텔레그램 무료방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드릴 거니까, 자, 옆에 위에 번호 보이죠? 010-489-28918번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신다. 자, 뭐 같이 가자라고 보내신다. 자, 미국의 대선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와 해리스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른 정책을 피고 있죠. 자, 이걸 미리미리 섹터를 공부한다. 증권가에서 나오는 정보를 미리미리 드린다. 자, 제가 신뢰하시려고 제 얼굴을 사진에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답장하신다? 010-489-898-8918번 신고가가 아니라 뭐? 같이 가자라고 답변을 달아주신다. 자, 같이 가자라고 답변하신 분들께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추천을 반드시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보내시죠? 위에 번호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제가 글씨를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이 펜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크게 수익 보실 거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갑니다. 누가 상한가 가고 9만원, 10만원 넘어가는 거 모릅니까? 그 선에 조정이 나오는데 아셨죠? 자, 그럼 함께 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